뭐죠? 우와 미쳤다. 우와 미쳤다. 아, 아. 야 근데 특이하게 운동 끝나고 와서 도넛을 먹네. MG 세대라서 그런가? 맛있는가 봐. 정리 정돈을 잘하네. 너무 다행이고 얘가 이런 거가 많이 나와야 돼.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. 나만 그런 게 아니다. 이런 거를 좀 아유. 저건 뭐죠? 오. 고카페인 음료를 많이 때리네. 잠 못 자면서. 그러게. 시원스럽게 마신. 이야. 우와. 야, 또 먹어요? 도넛을 또? 와. 야. 어머나. 야. 또 먹어? 물 대신 저걸 마시라고. 어머. 야. 다 먹었어. 완전. 우와. 야, 진짜 잘 먹네. 2차전. 네? 또 먹어? 도넛 때리고 비빔라면으로. 아 그냥 입맛이 내가 보니까 MG네. 아 진짜? 네 개. 네 개? 저렇게 말랐는데.
와, 그냥 얼마 만에 먹었거든. 기억이 안 나는데. 우와. 그냥 꼬들꼬들하게 먹나 봐요. 한 양푼이다. 양푼에다가 비벼. 양도 많다 야. 아유 맛있겠다. 야. 오. 오 예. 오. 어머나. 우와. 저 먹기는 잘 먹는가? 한 봉지를 주인만에 먹는 것 같아. 야. 오. 오. 어, 보기만 해도 부대낀다. 대단하네. 또 먹어. 오카페인 음료를 많이 때리네. 아. 오, 오. 야, 저거 많이 먹네. 오. 오. 진짜 잘 먹는다. 응. 선수고, 지금 현역이고, 그러니까. 어. 엄청나게 뛰잖아. 저렇게 먹어야 또 운동을 하지. 어, 되게, 되게 행복한 표정이에요. 와. 아. 잘 먹네. 아. 와, 운동선수답다. 또 먹어요? 어머나, 계속 마시네. 맞아요. 오, 야, 우상혁 선수 진짜 대단하네. 와. 와. 근데, 근데 이번에 우리 사실 지금 아시안 게임 끝난 지 어떻게 보면 한 달 정도 됐잖아. 난 진짜 아시안 게임 경기를 한번 보고 싶었다. TV로는. 내가 실제로 그 자리에서 가서 보진 못했지만. 그때 그 축구할 때 조그마한 화면으로 다 틀었다 하더라고. 돼 있어요. 그렇습니다. 맞아, 맞아.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자, 셋피스로 분위기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날은 이제 갑자기 겹쳐서 축구랑 또. 아, 그때 그랬어. 축구가 대중적이니까. 나 그래서 핸드폰으로 맞아. 진짜 이렇게 계속 봤어. 나 이렇게 봤대. 근데 봤어? 초반에 아, 당연히 봤는데 근데 난 그것도 한 너무 아쉽더라고. 아쉽지. 근데 아쉬운데 축구 우리나라 사람이랑 국민이라면 축구를 엄청 좋아하잖아. 그렇지. 뭐 한일 뭐 2002 월드컵 할 때부터. 그러니까 겹쳐서 생각했지. 아이고 좀 내 방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랬는데 반대로 나는 생각을 하거든. 관심이 육상 높이 뛰기가 이렇게 그 축구를
하면서도 이렇게 띄운다는 것 자체가 아 진짜 엄청 좋은 에너지가 생겼구나. 너, 이 육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그래 생겼구나. 그래서 엄청 나는 기분이 좋았지 한편으로는. 육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그래 생겼구나. 그래서 엄청 모든 화면이 다 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잖아. 각자의 종목에서. 비인기 종목이 원래 각자 자기들의 종목에 서러움이 있는데 화면을 띄워줌으로써 엄청 뿌듯해하고 진짜 기분이 좋은 거잖아. 관이 우리 각자의 종목, 종호의 클라이밍, 윤태형도 이제 그 올림픽 때는 엄청 화면이 크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. 그래 좋은 마인드네. 이렇게 사람들이 박수잖아. 근데 땅땅땅땅땅땅땅땅 이렇게 하면 가잖아. 웬만한 사람들은. 다른 오픽 선수도 그러잖아. 근데 너는 그 타이밍이 있어? 그 박수 치는 타이밍에 언제 뛰어야 된다 이게? 선수들마다 박수 그 리듬이 달라. 나는 조금 노멀하게 치는 편이지. 노멀하게 치다가 네, 우리가 1분이라는 초가 있거든. 1분 안에 뛰어야 되니까 초 계속 견눈질 하다가 그래서 나는 초반에 많이 빨리 뛰는 스타일이야. 30초 안에. 30초 안에? 무조건? 그리고 치고 있다가 계속 들어 그 박수 소리를. 그러면 이제 계속 그 듣다가 나는 그 박수 소리 들으면 항상 소름이 돋거든. 쫙 올라와? 어, 그때 타이밍 그냥 뛰어가는 스타일. 혼자 막 할 수 있다 막 으아 막 이러면서 소리 막 지르잖아. 렛츠고 막 이러면서 그래 있잖아. 그러면서 텐션 올리면서 소름이 빡 돋아. 그럴 때 뛰어. 아 그냥 소름이 어느 시점에 도는 시점이 있어. 근데 막 그럴 일 없겠지만 막 예를 들어서 1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안에 소름이 안 돋아 그러면 갑자기 막 이러는 건가? 갑자기 이제 긴장이 되는 거지. 초가 줄어주면 줄어줄수록 엄청 나중에는 힘들어져. 근데 그 3초 안에 무조건 떼야 되지만 그 안에 소름이 온다는 거 아니야? 그 무조건, 너의 그 타이밍이 어, 그 느낌이 오지. 만들어내는 거지 어떻게? 아 진짜 대단하네. 난 너네 경기 다 보잖아. 그러면서 진짜 대단한 게 나는 그 웃음이 잘 안 나오거든 시합할 때. 상혁이는 그 안에서 막 웃잖아. 그러니까 나는 어 그래 웃는 게 너무 매력적이에요. 자 밝게 크게 웃음을 웃으면서 자 2m 선수가 아 웃는 게 너무 예뻐. 웃는 게 너무 예쁘지. 제정신 아니라고 생각했 처음에. 레드불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. 저거 이제 저 높이에 대해 나는 집중하고 몰입하잖아. 그러면 외부 소리가 아예 안 들려. 그럼 뒤에 저 높이에 지는 게 너무 내가 싫으니까 저 높이에 지는 게 너무 내가 싫으니까 저걸 보고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그냥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뛰는 거거든. 그러면은 생각 맨날 그 생각이 들어. 저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내가 저거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지 이러면서 그래. 저절로 웃음이 나와? 어 어이없 그냥 헛 콧방귀? 아 콧방귀 대단해. 저 높이에 지는 게 너무 내가 싫으니까 그래 막 이러면서 아주 좋아 막 이러면서 혼자 속으로 생각을 뭔가 대화를 두고 받는 거지 저 높이랑. 와 이러면서 그래 딱 그 느낌이 내가 이겼다 이런 게 마음 먹을 때 뛰는 거야.